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면서 어떠한 종목 나왔을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명부터 공개를 할 텐데 종목명 보시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답변들,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기아를 시작으로 현대, 로템, 하이트진로, 호텔신라, 덴티움까지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최진욱 팀장은 현대차, 쇼박스, 랩지노믹스, 오르비텍, 만도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시은 팀장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아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뭐 완성차에 대한 언급도가 잦아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고환율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환율에 따른 효과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판매 대수는 적어졌지만 마진율이 높은 뭐 전기차라든지 SUV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2분기 매출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10% 넘게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20% 넘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자동차 출하량이 늘어날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신차 출고 대기율도 뭐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뭐 구매를 했어도 바로 받을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정상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부분이 출하가 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2위인데 판매 대수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도 사업에서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점유율 확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해소로 인한 물량 증가,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인 성장성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 업체 중 동생 기아를 가지고 오셨고 최진혁 팀장은 형님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네, 현대차. 고환율 부분이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강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출 쪽에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1년에 지금 반도체 차량 부품이 좀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전년 대비해가지고 소폭 증가해서 한 667만 대 정도의 자동차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시장 점유한 4위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GV80이나 그리고 뭐 G80 등의 좀 차량 그리고 SUV 판매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로 인한 양호한 성장세 또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직쿠터와도 지금 공유형 이 PM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그로 인한 지금 어느 정도의 모빌리티 사업까지도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기차 비중 라인업을 지금 확대를 한다고 또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에 지금 현대차가 지금 2030년까지는 지금 전기차 180만 대 이상을 지금 팔겠다고 우선 밝힌 상황이고 최근 또 부산국제 오토쇼에서 아이오닉6를 지금 공개를 하면서 지금 전기차 라인업 구축 계획 또한 지금 전동화 비전 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24년에는 지금 아이오닉 7까지 현재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그로 인한 아이오닉 브랜드의 지금 전기차 라인업을 지금 완성할 계획으로 현재 보여지고 또한 지금 초고속 충전기 이 5000기 보급과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충전 생태계 확장을 지속 늘리겠다는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환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완성차 업체들 한 곳씩을 들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의 종목인데요.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5거래일째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좀 음봉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접근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19,000원대 라인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네.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방상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주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휴전이다, 뭐 끝난다 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서방 국가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첨단 무기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성비가 뛰어난 국내 방상주들이 수혜를 얻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방상주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기업이라든지 소비자 간의 B2B나 C2B 간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수주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력도가 있다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호재가 나왔죠. 뭐 전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7일에 폴란드와 MOU를 맺을 예정인데 기존 24년까지 K2 전자 180대를 수출할 것에 이어서 30년까지 400여 대 약 9조 원 규모를 추가적으로 뭐 구매 의향을 밝히게 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수출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오늘 현재 구간 2450원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19,000원대로 지지라인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진욱 팀장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슈박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엔터 호황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엔터 호황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그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지금 미디어 관련주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 슈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지금 영화 라인업으로만 봐도 지금 이상한 나라의 뭐 수학자, 그리고 뭐 사흘, 휴가, 그리고 압구정 리포트, 뭐 시민 녹화, 비상 선언까지 지금 6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연말까지 조금 여러 영화가 지금 줄줄이 개봉을 앞둔 만큼 지금 영화주의 실적 회복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좀 그에 따른 지금 매출적인 요소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매출 증가도 좀 많이 했고, 또 흑자로도 턴어라운드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년에 이미 뭐 드라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라스가 지금 편성에 조금 역기저에 따라가지고 콘텐츠 기획 부분이나 그 역성장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뭐 영화 싱크홀이 좀 흥행을 했고 또한 지금 랑종 개봉 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전년 대비 매출은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쇼박스는 지금 글로벌 경쟁력 지금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좀 계획도 발표로 한 상황인데 지금 최근 쇼박스가 지금 국경이나 플랫폼에 좀 제약이 없는 이 콘텐츠나 제작 그리고 유통 환경 조성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K 콘텐츠에 대해서 좀 무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로 메타버스까지 지금 비롯한 새로운 이 콘텐츠 패러다임 속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콘텐츠가 꾸준히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까지 들어봤고요. 또 빠르게 또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술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트진로인데요. 좋아하세요? 네, 술은 조금 좋아합니다. 네, 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출고량이 상당 부분 회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집중해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주류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에 따라서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2, 3월에 소주는 7.7% 그리고 맥주도 7%가량 인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진 뭐 모임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다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부 활동이 증가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하지 않고 있고
있고요. 그에 따라 수요는 다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이미 뭐 대응을 먼저 하게 되면서 타격감은 그리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류의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뭐 많은 이벤트가 나타나는데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류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주류 같은 경우는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MZ세대의 이제 앞으로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대들을 공략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이들을 소비자로 끌어들이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도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진혁 팀장님의 종목은 랩지노믹스인데요. 무려 지금 1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승력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이 아직도 지금 주가가 펌핑 주기까지 충분히 좀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뭐 매수 관점 잡기보다는 현재는 지금 음봉 추세로 좀 내려와주고 있다 보니까 좀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우선 지금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 판매가 꾸준히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인해서 그로 인한 지금 자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한 지금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콤보 백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 진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콤보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플러스 뭐 독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에 백신으로 완치가 가능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기업들 또한 랩지노믹스를 제외하고도 지금 콤보 백신 개발에 좀 착수를 좀 많이 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정부 역시 지금 백신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좀 끝까지 지원을 한다고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국내 백신 기업들 역시 이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가 백신 이 부분 상용화가 또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월에 다가 백신에 대한 이 국제 학술지를 게재를 한 상황이고 이미 지금 생분해성을 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전성 또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중변이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구간을 매수의 타점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호텔 신라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소식의 면세주들 굉장히 큰 호재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도 여행 갈 사람들은 갑니다. 일단 일본 항공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중국과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장거리 노선에 대한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지만 가까운 뭐 다낭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면세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오프닝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름과 호텔 신라 하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망고 빙수입니다.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10시 반부터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투숙률이라든지 신라스테이나 뭐 제주점 같은 경우는 숙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자지 못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객실 같은 경우는 평균 요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전같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그리 없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호텔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저점이라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도 중국 시장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278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는데 현재 구간은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0.2%가량 밀리고 있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내림세로 출발을 알렸고요. 현재도 0.7% 내림세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방향성 탐색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2%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2,370포인트 선 현재 구간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은 가운데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조금 더 넓히고 있습니다. 0.4%까지 올라세우면서 780포인트 선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양시장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오르비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원자력이나 지금 재건 관련주들이 좀 재료가 좀 소멸된 것 같은 그런 좀 둔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스윙으로 가져갈 만하고 모멘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판단이 드는 것은 원자력이란 재건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이 K-텍소노미 모멘텀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미 유럽 연합이 천연가스랑을 원자력 발전, 이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분류를 하면서 지금 그에 따라서 사업 기회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 텍소노미에 관해 가지고 이사회 승인이 확정이 된다면은 지금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뭐 체코나 그리고 폴란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동유럽 국가의 원자력 발전 건설이 오히려 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 관련 기업의 이 원전 관련 수출 기회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K-텍소노비 관련해가지고 원전 경제활동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의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방사성 폐기물, 이 처분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텐데 그 기술력을 지금 오르비텍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원전 내 방사성 관리나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이 처리 등이나 원자력 사업과 그리고 항공기 정밀 부품 이쪽에 좀 전문 업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방사성 폐기물 이쪽 관련해서는 오르비텍이 좀 크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구간에는 이슈 소멸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치아 관련주 덴티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향 매출 감소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임플란트 섹터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아프다고 했으면 바로 가야지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성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향에 대한 매출 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향 임플란트 수출만 하더라도 704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이 특히 임플란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반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의사 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점 한번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할 사람들이 굉장히 높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 2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과 대비했을 때 20%, 영업이익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했을 때도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판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수급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력점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덴티움 수급 상황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6월 27일 이후에 끊임없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준욱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지금 만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시그널 자체가 좀 많이 올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환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기술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오늘 또 미 앨런 장관이 방문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통화 사업부나 통화 정책 부분에 좀 방향성이 잡힌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주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섹터 쪽이 지금으로선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좋은 섹터라고 보여지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판매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만도가 지금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누적 생산량이 현재 5천만 대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 EPS는 뭐 유입식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지금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자율주행 조작 시에는 오히려 좀 유리한 만큼 최근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가 이 EPS를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그에 따라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이 파워 스티어링을 개발을 했고 2003년에는 지금 EPS를 지금 국내 최초로 개발 그러면서 지금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호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해서 이미 뭐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멕시코 등에도 지금 EPS 생산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환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들어봤는데 탑픽 종목 한번 선별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네,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봤을 때 덴티움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제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 크게 기대가 된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7만 5천 원에서부터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인 9만 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6만 3,500원인데 6만 3,500원에서 갭을 띄우고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확인해 봤고요. 최진영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오르비텍을 좀 탑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건설이나 원자료 이 부분은 지금 재료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멘텀이 꾸준하게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술력이 돋보여지는 게 좀 오르비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모아가는 관점으로도 매수 관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7,800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8,900원 정도 잡으셔도 됩니다. 손절가는 6,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